미국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경제력의 중국인지 안보의 미국인지 깊은 고심을 한 끝에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외교적 관계가 더 우호적인 미국을 선택하자고요. 원교 근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먼 나라와 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그런 외교 방침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 중국과의 분쟁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문화, 역사 침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 분쟁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역대 최대 치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90.7%에 달했죠.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중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친중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미중 패권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예상을 하고 붙는다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한 나라만 14개국입니다. 근데 그 주변국하고 다 친하지도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5위 중 12개 국가가 미국과 우방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방국들도 많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반중 감정의 경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등 모두 다 미국보다 열세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중국은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45년 이내에 7억 명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나라가 저출산을 허덕이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경제 근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구가 많으면 그 피해가 배로 오게 되죠. 사실상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은 향후 신냉전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근데도 대한민국은 중국을 버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 자체가 가까운 시일 내에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는 아닌지라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으로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해서 옛날과 달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떠오르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시장을 미리 공략하여 우호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하에 점차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가며 친미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도 이것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지역은 중국의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지라 한국을 잃으면 곧 신냉전에서 완패를 당한다는 의미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을 주는데요. 여기서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 등이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치 사드 배치 때 한은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피해였죠. 중국이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난관이 주요 상품 공급망에 대한 차단이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던 제품들이 락다운에 걸린 것이었죠.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 미국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보의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국방력만 가졌다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입니다.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출입 1위가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수출입 2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가지 조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했죠.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과 함께 공급망 동맹을 맺자는 논의였죠. 한국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친미 정책을 수립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한국에게 보답의 의미로 공급망을 다시 원활하게끔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줬죠. 강한 압박을 한 탓에 오히려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나라를 적으로 돌린 중국은 대중국 포위망의 목을 조이게 되면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4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如果中国又造一日变得颜色，变成一个超级大国，也在世界上称王称霸，到处欺负人家、侵略人家、剥削人家，那么世界人民就应当给中国戴上一顶社会帝国主义的帽子，就应当揭露他、反对他，并且从中国人民一刀打倒他。 어쩌면 덩샤오핑은 중국의 미래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막강한 힘이 곧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당신의 옳은 선택이 한 번 더 큰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습니다.